쉬웠어. 아이고, 다행이네. 쉬었다니까 샘도 기분 좋은데. 자, 예빈이가 뭐 하기로 했는지 한번 봅시다. 뿅뿅뿅. 예빈이가 DA13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DA13 학습 9회나 했고요. 와우, 이번에 테스트까지 했네? 오, 굿잡. 자,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걸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뭐니?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그렇죠. They are bats. They are bats. 오케이. 그다음에 또 이게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tops. They are tops. 또 이게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여러 개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보는데, 아, what are these? 근데 왜 그런지 볼게. 자, 일단 what의 뜻은 what. 그다음에 are는 무슨 동사인데? are는 무슨 동사인데? 그렇지, 비동사지. 비동사인데. 뭐 물론 이거 말고 is도 있고 are도 있고 am도 있지. 오케이.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다? 비동사의 뜻은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렇지. 이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이두 가지가 뜻이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these의 뜻은 들. 이것도 있어. 이것. 이것은 영어로 뭐였더라? 그렇지. this야.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뭐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 개는 뭐라 그런다? these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am은 I 하고만 쓸 거고 is는 한개 하고만 쓰지. he is, she is, it is.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am도 당연히 I랑 쓰는 데는 못 오고, 그다음에 한 개랑 쓰는 is도 못 오니까 여기에 비동사는 뭐가 좋다? are가. 그래서 are가 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ese는 이것들은 무엇? 묻는 말 됐으니까 이게 그렇죠. any가 된 거야. 뭐니?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야? 이것들 뭐야? what are th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ese는 여러 개니까, 자, 만약에, 자, 이 앞에 이 앞과에서 이것은 무엇이니라는 거 예빈이가 배웠는데, 이것은 무엇이니는 뭐였어? 기억 안 나요? What's this? 했어. 그게 what는 뭐의 줄임말이다. 그렇죠. What is this? 했어. What is this? 뭔가 가까이 있는 한게 뭔지 모르니까 What is this? 했어. What's this? 했어. 그랬더니 그때는 그것은 방망이야. It's a bat. 했었어. 한 개니까 it이지. It. 근데 여러 개니까 it이 아니고 뭐다? they고 they의 뜻은 그렇죠. 그것들이죠. 이거는 it의 뜻은 그것. 여러 개니까 it 대신에 they 쓰고 여러 개니까 it 대신에 are.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방망이 하나일 땐 뭐라 그랬어? a bat라 그랬지. a의 뜻이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영어에서는 영어 쓰는 사람도 이상하게 한개 있을 때는 한 개라고 꼭 밝혀준다 그랬죠. a를 써서. 근데 여긴 여러 개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 bat. 츠, 방망이, 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것들 뭐니? What are these?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그것들은 팽이들이다. 그렇죠. 원래 팽이는 탑인데, S 붙여서 무슨 뜻이 된 거야? 그렇죠? 팽이들 된 거지. 그렇죠? 근데 팽이가 하나 있을 때, 그게 뭔지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 팽이가 한 개. What is this? 했고, 그것은 팽입니다. It's a top. 이라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92점. 네. 와우. 예빈이 랩하는 것 같아. 오케이. 로봇들. 로봇. Robots. 오케이. 어떻게 쓰면 된다? 그렇죠. 이거 로봇인데 들이니까 robot 하면 되겠죠. 여럿의 형태. Robots. 오케이. 그걸, 아, 어떤 선생님들은 좀 어려운 말로 이걸 복수형이라고 하거든? 여럿일 때? 그렇죠. 뭐, 복수형 여럿이다 생각하면 돼.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반면에 한 개 있을 때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단수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씨한테 적용되는 거냐면 전부 다 이름 씨에게 적용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여러 개면 요렇게 한다는 얘기고, 어떤 것이 한 개면 요렇게 한다는 얘기고, 영어에서는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이랬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건 앞으로 다섯 번 더 설명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할 거야. 선생님이 방금 S를 쓰거나 ES를 쓴다 했지. 그럼 어떨 때 S를 쓰고 어떨 때 ES를 쓰냐면, 단어 끝에 소리가 쉬 소리로 끝나는 이거야. 또는 뭐 오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어울걸. 오케이, 안녕. 긴 의자를 뭐로 보는 거죠? 긴 의자를 벤치라고 하는 거? 벤치? 근데 이거 쉬 소리로 끝났지. 그럼 벤치즈 이럴 때 ES 쓰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고만 들어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은 ball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러면 얘가 내는 소리는 그렇지. all 이제 all. 선생님 저는 예? 오늘 ball. 아, 그 다음에 공들은 balls. balls. 오케이. 끝에 스즈 쉬치 소리야. 스즈 쉬치 소리 어느 것도 아니야. 그렇죠. 응 소리지. 그러니까 그냥 N만 S만 붙이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한번 읽어보자. 공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field. 오케이. field. field. 오케이. balls. 오케이. field의 뜻이 뭘 것 같아? field. 오, 그렇죠. 그 다음에 팽이는 top. 오케이. top. 오케이. 꼭대기란 뜻도 있어. 꼭대기 top, 팽이 top. 오케이. 그런 팽이를 가지고 있나요? Does he have a top? Yes, he does. No, he doesn't. 오케이.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그렇죠. 이건 this지. This. 이건 책 한 권이야. This is a book. 오케이. 팽이들 tops. tops. 그 다음에 방망이들, 박쥐들 bat. bats. Okay, 그러면 얘는 스즈 쉬치 소리야, 스즈 쉬치 소리 아니야? 아니죠, 트 소리죠. Okay, 그러니까 그냥 S만 붙인 거예요. bats. Okay,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면, 이건 그냥 따라 읽어봐. 59,001. 59,001. 1,000이 뭘 것 같아, 1,000. 만. 천. 오케이. 59는 59야. 50. 59 하면 59 곱하기 1000. 천. 59 곱하기 천은 5만 9천이지. 59 곱하기 천이잖아. 그치? 그러면 5만 9천이잖아. 5900이 아니지. 5900이 되려면 59 곱하기 100을 해야지. 그렇죠? 100명이 59번 방 안에 들어오면 5900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590이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방망이는 bat죠. bat. 오케이. 그 다음에 인형들은 dolls. D-O-L-L-S입니다. dolls. dolls.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 What? What? 너의 취미는 뭐니?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뭐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인형 doll. doll. 오케이. 나는 강아지 인형 갖고 있어. I have a puppy doll. 오케이. 로봇은 쉰데 쓰는 방법은? 그렇죠. robot 하면 되겠죠. Okay. Robot. Okay. Now robots are looking for life on Mars. 이러네. Okay.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ese. 그렇죠. These. Okay. 이것들은 내 로봇들이, 아, 내 남자 형제들이야. 그렇죠. 여기에 들이라고 써있죠. 여러 명이니까. These. Okay. 잘했습니다. 시험 다 쳤죠? 네. 패드하고.